김승희 이사장이 유일하게 뭐 잘 알고 지내셨다고 하는데 김승희 이사장은 아니랍니다. 이명박 대통령 대구 알았다고 합니다. 그 이전에 몰랐다는 겁니다. 근데 왜 답변을 그렇게 잘못된 거짓 해명을 하셨나요? 왜 거짓 해명하셨는지 답변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문서 후보자께서 지명받으신 건 7월 28일인데 6월 5일과 6월 8일 두 번의 해명 자료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거? 본인이 쓰신 거 맞습니까? 해명 자료? 6월 5일 학폭 논란의 진실, 또 6월 8일 학폭 논란에 대한 입장, 후보자 본인이 작성하신 겁니까? 아니요, 뭐 제가 그 보좌진과 상의해서 뭐 아 지명도 받기 뭐, 전인데 예, 보좌진 있습니까? 7월 28일 날 지명받으셨는데 6월 5일과 6월 8일 어떻게 보좌진 있습니까? 네, 지난주 열렸던 청문회의 장경태 의원의 활약상 담긴 동영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네, 저는 어떠셨어요? 막 그렇게 질의하셨는데. 일단 여러 가지 의혹들이 너무 많아서 네. 사실 이 제대로 된 자료 제출도 안 했고 뭐 예를 들면 후보자 본인도 뭐 핵심적인 아주 기본적인 자료 제출 안 했고요. 배우자 뭐 직계존속, 존비속, 뭐 자녀 등도 뭐 동의 한 건, 부동의 580건, 뭐 동의 5건, 부동의 570건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제대로 된 자료 제출 자체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네. 뭐 학폭, 엄폭, 뭐 여러 가지 특활비 사용 의혹, 뭐 또 네. 부인의 인사청탁 의혹 이런 것들, 네. 뭐 증여세 미납, 자녀 네. 또한도 뭐 부인과 자녀 모두가 있는데요. 네. 이런 과정들도 제대로 소명하지 않고 말이 오락가락하고 그래서 네. 정말 뻔뻔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느꼈습니다. 뻔뻔 모르쇠 청문회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제일 그 나오는 그래서 아주 대단했던 게 누구죠? 정필모 의원인가 사퇴하라 그러니까. 아, 이정문 의원님이 사퇴하라고 했더니 점심 먹으면서 생각해 보겠다고 해서 아주 진짜? 뭐 여유를 넘어서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했기 때문에 정말 그러다 보니까 이인영 이제 의원님께서도 네. 지금 그 자리에 무슨 생각으로 앉아 있는 거냐. 본인도 이제 장관 인사청문회 해보신 분이기 때문에 네. 정말 오히려 학폭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아, 뭐 바깥 일을 하다 보니 또 이 자식 교육에 조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본인의 어떤 반성과 겸허히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주거든요. 일반적으로. 저도 인사청문회 한 7, 8번 정도 해봤는데 네네.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죠. 뭐 애들끼리 싸운 걸 왜 저한테 묻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서 제가 주질이 두 번째였는데 네. 원래 저 정도까지 화가 나진 않았었는데요. 네. 이 첫 질이 이제 교육위에서 사보임에 오신 이 서동용 의원님께서 첫 질의를 하셨는데 네. 이 국가인권위원회 진술 내용 자체를 뭐 머리를 책상에 머리를 300번 찍었다, 네. 뭐 네. 잠을 재우지 않았다, 네. 친구들끼리 네. 싸움 붙였다 이런 얘기들 자체를 아예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아예 모두 부정하고 있다가 아니 그러면 이런 진술 내용 맞지도 않은 진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더니 뭐 질의를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또 뭐 일부 있었겠죠 이런 식으로 또 답변하는 태도도 그러니까 진술 답변도 뭐 오락가락하고 네. 뭐 일부 있었으면 그럴 때 학폭위를 해야 됐습니다. 학폭위를 열어야 되는 겁니다. 일부 있었다면 그럼 본인도 아무튼 인정을 했는데 그걸 또 이사장에게 전화하고 이사장 교장에게 전화하고 뭐 여러 그 과정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2학년 담임 선생님이 현재 교장 선생님이신데 여러 가지 은폐 과정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좀 했으면 좋았는데 뭐 면밀하게 거의 다 밝히긴 했습니다만 네. 뭐 답변도 오락가락했고 뭐 그 현직 교장 선생님 오셔 기자회견까지 하지 않았어요? 예, 1학년 담임 선생님 답답한 일 어떤 거예요? 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증인까지 아니더라도 참고인이라도 하자 뭐 본인들도 저희를 참고인 신청하고 싶어 했던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네. 아 좋습니다. 뭐 김승희 사장도 좋고 1학년, 2학년 담임 선생님, 현직 교장 선생님 다 합시다. 네. 라고 했는데 또 결국 이 참고인 이 선정은 뭐 안 하는 걸로 해서 내면서요. 네. 그래서 그 이동관이 보니까 그날 보니까 어느 의원이 그럼 참고인 합시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아 그것만은 안 됩니다. 또 그러대. 자. 아니 그것도 뭐.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이러면서 그건 여야 합의사항이니까 제가 뭐 결정할 권한 있나요? 이러면서 또 제가 말꾸라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네. 본인도 웃겼는지 뭐 국민의 의원님들이 많이 웃으셨는데 예. 뭐 공감하셨겠죠. 말꾸라지란 말에. 네. 그 학폭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는 국정원 그 문건 관련도 같이 잡았대대요. 네. 그 행정관도 모른다고 파견된 행정관도 모른대 자기는. 그러니까 이
청와대 행정관이 보통 홍보수석실에 한 대여섯 명 정도 있는데요. 예. 국정원에서 파견된 행정관 유일하게 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나 문재인 정부 때는 홍보수석실에 뭐 국가안보실도 아니고 홍보수석실에 국정원 출신이 파견 행정관이 왜 있습니까? 네. 그런데 홍보수석실에 유일하게 있던 전무후무한 정도의 이 국정원 출신 행정관을 기억이 안 난다라고 말하는 정말 후한무치한 사람이죠. 수석이 사인 안 하면 파견이 안 된다면서요? 뭐 이미 이 수사팀 실력이 좀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지휘했던 수사팀이 이 여러 받아놓은 이 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에 있는 진술 내용이 이 당시 이명박 정권 청와대 홍보수석실 요청 또는 홍보수석의 요청에 의해서 언론사 동향 파악, 그러니까 언론 기사 모니터링과 언론사 동향 모니터링은 완전 다른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물타기 하더라고요. 뭐 모니터링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언론 기사를 모니터링은 하죠. 국정 현안이 뭔지, 사회 이슈가 뭔지. 근데 언론사 동향 파악, 또 언론사 기사 논조의 이 비판적 여론 동향, 언론사 간부들의 뭐 좌편향 뭐 성향 분석 이런 것까지 안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불법 언론 사찰인 거고요. 그 언론 사찰이 국정원이라는 국가기관에 의해서 사정기관에 의해서 행해졌고 국정원이 할 일 없어서 그걸 했냐? 청와대 홍보수석실에서 요청 사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문건으로 이미 공개가 되고 발표가 됐는데 또 심지어 윤석열 중앙지검장 수사팀에서 이 조사했던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쇠로 또 발뺌으로 정말 뻔뻔하게 모르겠다고 하는 걸 보면서 참 청와대에서 국정원 파견까지 받아서 홍보수석실에서 활동을 시키고 했다라는 것은 홍보수석실이 뭐죠? 그 이명박 홍보하는 게 아니라 이거 엄청난 음모와 기획과 공작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 총지휘자가 이동관 아니었냐? 결국은 그런 거 아니에요. 홍보수석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홍보수석실의 최고 책임자가 홍보수석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홍보수석이 모를 수가 없는데 계속 모른다고 하시니 참 일단 그분은 뭐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아니라 말단 공직도 맡아서는 안 되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권력형 학폭도 그렇고요. 지금 시청하신 분들이 그날 저도 보면서 많이 분노가 치밀어왔고 야 해도 너무하구나 저 사람 진짜 그랬는데. 자, 이 문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뭐 형식적으로 잘 잡은 다음에 임명할 거 아니에요, 방통위원장. 일단은 이 두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5인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통위가 지금 3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회에서 최민희 위원님을 이제 추천을 했는데 아마도 이제 최민희 위원님을 임명할 경우엔 2대2가 되거든요. 그래서 방송을 여러 가지 장악할 수 있는 이 여러 가지 의결 정적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협회에 있었던 경력 가지고 그걸 문제 삼아서 임명을 거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또 이런 것도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근데 참 별의별 걸 거부권 행사하긴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법안에 대한 거부권 명시되어 있지만 국회 추천에 대한 거부권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법제처에서 계속 홀딩하고 있는 거죠.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도 방통위원 자격이 없습니다. 심지어 인수위원도 안 됐는데 그보다 더 높은 아무리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장관급인 이 이동관 특보, 대통령실 특보에 대해서는 장관급이기 때문에 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인수위원도 안 되는 건데.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이 자격 자체가 안 되는 거고요. 심지어 제가 이번 이 인사청문회 질의 과정에서 나왔듯이 실제 청와대 대통령실 직원을 두 명이나 파견받고 정식 직제도 없는 특보에게 두 명이나 파견받고 관용 차량을 지급하고 수당과 실비를 지급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제가 그래서 질문을 드렸던 게 대통령실 특활비 쓰신 거예요? 그랬더니 잘 모르세요 일관하더라고요. 또 답변을 안 해요 일단. 그리고 그리고 특활비라고 할지라도 영수증과 증빙 내역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활비여도요. 그랬더니 제출하고 잘 그럼 모르겠네요 이러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 정도 이 준비되신 분이면 최소한 자기가 어디서 썼는지 어떻게 했는지 엑셀 정도 정리했을 거고요. 또 제출하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정리하신 분이 있을 텐데 본인이 내역을 확인했으리라고 저는 보는데 어찌 되건 뭐 없다고 하니 일단
뭐 제가 뭐 압수수색이라고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국회에도 압수수색 권한을 주십시오. 정말 네. 이동관 특보 같은 분들 정말 제가 잘 털어드릴 수 있는데 전경태 네. 무슨 별동대 만들어서 네. 압수해 우리 그냥. 그래서 뭐 지금 이 정식 직제도 없는 특보가 파견까지 받고 대통령실 행정관은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겁니다. 특보를 네. 보좌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근데 그 행정관들이 6월 5일, 6월 8일에 있었던 아들 학폭에 대한 입장문을 작성했다고 하거든요. 예. 아니 그러면 아들 학폭 에 대한 입장을 왜 대통령실 행정관이 적습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고요. 어찌됐건 이동관 이제 위원장을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두 번째 지점은 그런 겁니다. 지금 3인 체제로 운영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방통위에서 이 김효재 직무대행으로 지금 뭐 여러 가지 KBS 이사장 해임, KBS 이사 해임, 방심위원 해임, 박문진 위원 해임, 이제 권태선 이사장 해임까지 했습니다 어제. 이제 박문진이라면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이 MBC에 대한 이 지분 권한이 예. 막강합니다. 소유 지분이 있는 기구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는 KBS도 7대 4에서 6대 5로 뒤집어질 수 있고 MBC도 지금 방문진도 뒤집어지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KBS 사장, MBC 사장 해임도 목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근데 네. 문제는 아마도 이동관 위원장이 위원장 후보가 어찌되었건 이 방송장악 했던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정권 차원에서 좀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최대한 김효재 직무대행 체제에서 이 해임할 수 있는 건 소위 손에 피 묻히는 건 지금 다 하고 아... 이동관 위원장이 만약에 이제 임명을 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이 KBS MBC 사장부터 해서 이 이사장 박문진까지 다 임명은 방통 이동관 손으로 하고 아... 해임은 김효재 손으로 하지 않겠냐 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8월 23일 날 전에 KBS MBC 사장도 날리는 거예요? 뭐 지금 근데 그 정도 절차가 되지 않아서 뭐 네. 아무리 이 방통위를 자기들 마음대로 제멋대로 운영하더라도 최소한 안건을 입법 예고한다든지 안건 상정 예고를 하고 안건을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막 그 정도까지 무식하게 하진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어찌되었건 이제 내일이 김효재, 김현 방통위원회 임기 만료입니다. 8월 아, 23일이기 때문에. 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금 뭐 잠깐 이제 안익월 소장님 같은 경우도 네네. 8월 24일 정도에 임명하지 않겠냐 뭐 이런 예측을 하시던데요. 네. 뭐 어찌되건 아직 뭐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근데 오늘 아마 일본 강료회의에서 혹시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예. 결정이 나면은 오늘 또 예. 아마 이제 지금 의총이 저희도 소집되어 있고 예. 지금 아마 뭐 여러 가지 경랑 속에 빠져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엄청난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예. 지금 뭐 나라를 망가뜨리는 것도 정덕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저분들이 예. 아마 그 정도는 고민하지 않을까 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또 기회를 보겠군요. 하여튼 기회를 봐서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법상으로는 지금 민주당에서 반대한다 그래서 이동관은 뭐 임명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인사청문회법도 사실 좀 바꾸고 싶긴 한데요. 국무총리나 대법원장 뭐 네. 정도가 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거 글쎄 말이에요. 조건이기 때문에 아. 장관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부적격이 되든 혹은 보고서 자체가 채택이 안 되더라도 임명을 강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언니. 그러니까. 하여튼 임명하겠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네. 임명하고 나면 과방위 상임위는 계속 열리는 거 아닙니까? 국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네. 지금 드러났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시 거론되고 국감에서는 증인도 채택 가능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교사 선생님도 나오실 수 물론 있고. 이제 이 여야 간사 간의 합의가 있어야 되긴 합니다. 합니다만 네. 장재원이 있어갖고 말이야. 진짜. 그러면 다른 문제에 대한 폭로나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도 드는데 말이죠. 일단 저희가 이제 1특검 4국조를 예.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방송 장악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 비공개 최고위에서 뭐 네. 처음 밝히는 건데요. 여러 가지 이 건의를 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 위원장이라서 제대로 된 의정 활동이 불가능하다. 상임 활동이 불가능한 사안에 대해서 특히나 이렇게 국정 현안이거나 이렇게 어떤 국정을 무너뜨리는 또 헌법 법률 체계를 무너뜨리는 이런 악행과 만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건의를 드렸었고요. 또 이런 부분이 잘 반영되어서 지금 여러 가지 뭐 오송 지하차도 사건이라든지 뭐 잼벌이라든지 뭐 이 여러 가지 양평 고속도로 또 이 방송 장악에 대해서는 사국조가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만약 지명되더라도 또
지금 과방위원장인 장재현 의원이 위원장일지라도 네. 본인이 스스로 무기력함을 증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진 않을 거라는 예상을 합니다만 지금 뭐 모든 예상이 다 지금 뭐 엇나가고 있어서요. 이 예상이 엇나가는 것도 그 기존의 이 정치적 관례라는 게 보통 있거든요. 네. 이명박 박근혜 마저도 국회 해임건이만 와도 예. 대단히 국정운영에 그럼요. 이 부담을 많이 느끼고 그럼요. 장관이 예. 스스로 아, 그 국정운영에 예. 부담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사임을 했는데 예, 지금 뭐 아예 뭐 뻔뻔하게 모르쇠로 일관하니까요. 뭐 그래서 선배 의원님들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번 정권은 정말 초식이 완전 다른 저는 그동안의 이 관례와 설례 이런 것들이 아예 다 무너지는 정권이다라는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1특검 4국조 얘기하셨는데 1특검이라는 건 김건희 특검이죠? 아 그거는 이미 이제 저희가 팩트에 올라가 있고요. 넣고. 지금 이 박정훈 대령 관련 해병대 아~ 이 관련 수사 은폐 의혹 근데 이 해병대 사건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국가안보실에서 이 사건을 챙기고 무마하려고 했는지도 밝혀야 됩니다. 물론 뭐 지금 해병대 사단장과 뭐 이렇게 얽혀있다 안보실과 이렇게 다 좀 같이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사이다 라는 내용은 다 이제 알려지고 있는 사실인 것 같고요. 아무튼 이 은폐 과정은 제가 보기에는 김병주 뭐, 국회의원은 출연하셔갖고 이건 네.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제가 보기에는 뭐 믿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일단 네. 국방부 수사단도 뭐 믿을 수 없고요. 검찰도 믿을 수 없고 이거 이제 특검 추진하신다. 특검입니다. 그렇죠, 이 군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네 개 국조는 처음에 양평 김건희 고속도로. 네. 그게 첫 번째 순위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 상임위에서 그냥 국정조사를 하는 거가 더 낫지 않느냐. 민주당의 국정감사를요. 국정조사 그 할 수 있지 않아요? 상임위에서. 그러니까 이제 상임위는 그대로 국토위에서 양평 고속도로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을 할 텐데요. 근데 양평 고속도로가 이게 한두 개가 또 잡작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 복잡해요. 이게 처음 시작이 이게 이 김성교 양평 군수 시절에 예. 삼성 군수 시절에 이제 시작된 내용이고요. 네. 마치 뭐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당 양평 군수가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게 절대 아닙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고속도로 하나 깔려면요. 하다못해 지방도로 하나 깔려고 해도 엄청 예. 힘들거든요. 제가 전반기 국토위 하면서 저도 좀 알고 있는데 그때 2017년 당시에 고속도로 제1차 발전계획 또 2018년도에 이 광역교통망 제2차 광역교통망 기본계획에 다 들어갑니다. 네. 광역고속도로 기본망에 다 들어가면서 이 여러 가지 양평고속도로 사업 추진이 됐고요. 2019년에 예타 대상 사업 선정 2021년에 예타 완료가 돼서 추진돼 오다가 네. 2022년 3월에 네. 이 소위 연구 영역 회사가 이 수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정이 되는데요. 대선 직후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영역 회사 선정하지 않았냐라고 하는데 네. 대선 끝나고입니다. 제발 좀 이런 거 호도하지 마시고 물타기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3월 15일이거든요. 그러면 이 영역 회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김동연 지사가 빠진 관계 네. 이 타당성 조사도 관계 기관 조사 회의를 해야 되는데 1차 회의는 또 경기도 빼고 했거든요. 김동연 지사 빼고. 2차 회의에 2023년도 1월에 갔더니 갑자기 양서면에서 양서면에서 이제 강상면으로 바뀌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냐라는 건데 이 환경 영향 평가라고 하지만 또 환경부 장관의 입장을 반영하기 전입니다. 전에 바뀌었거든요. 환경부 이제 환노위에서도 환경부 장관이 아니 저희는 그런 의견을 드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환경영향 평가 그러니까 전략 환경영향 평가에서 바뀌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환경부 장관은 그런 의견을 낸 적이 없다고 하니 제가 국토위 물론 국정감사에서도 충분히 다루셨으면 좋겠고요. 또 국정조사에서 환노위원들 국토위원들 뭐 여러 위원회가 이제, 들어와서 잠깐만요. 정리를 좀 하죠. 네. 그러니까 해병대 문제는 특검 추진해야 되는 거니까 특검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시겠다는 거고 네 개 국정조사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김건희 양평 고속도로 문제. 네. 그건 이제 국정조사를 하시겠다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네. 24일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그건 부의가 됐죠?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직 발의는 안 돼 있고요. 발의 지금 네 가지 특검 이거 국정조사에 대해서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할 거라고. 아직 발의는 안 돼 있습니다. 예, 예정입니다. 근데 그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정조사를 상임위에서 할 건지. 아니면 특위를 만들어서 할 건지 이 차이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하면은 국정조사 특위가 생깁니다. 한시적으로. 아, 한시적으로 네. 생겨요? 그렇습니다. 김일표 국회의장이 그걸 결정한다면서요? 뭐 그렇습니다. 네. 아, 그러면은 지금 네 개 국조가 양평 김건희 고속도로 문제. 네. 또 두 번째 오송 지하차도. 오송 지하차도. 아, 네, 그렇습니다. 또
또 잼버리. 잼버리. 아, 아휴, 진짜. 또 하나는 뭐죠? 잼버리도 이번 주 지금 일단 금요일에 여가위 긴급 현안 질의에서 잼버리와 김현숙 여가부 장관에 대해서 충분히 다룰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사국조인데. 뭐지? 그럼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갑자기 생각나네. 네. 그 하여튼 그거를 이제 8월, 9월 또 국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국회 창으로 그 밀고 들어가겠다 그런 전략이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니까. 네. 아. 박강원 원내대표가 그거 좀 수행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좀 미적지근한 것 같아 사람이. 아, 아까 네 번째가 방송 장악이죠. 제가 한참 얘기하다가 네. 그러니까 지금 원내 지도부가 좀 이렇게 좀 뭐 술에 술 탔든 물에 물 탄다 한 것 같아요. 뭐 일단은 원내 지도부만 결정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일단 최고위에서 각 단위별 보고를 받습니다. 아, 그래서 뭐 원내 대표단의 원내 대표단의 원내 현안 보고가 있고요. 네. 또 정책위 의장과를 비롯한 정책위 보고가 네. 있고 전략계획위원회 보고가 있기 때문에 이 소위 당의 주요 이 정책 정무 부서인 세 개 기구가 합작으로 합니다. 그래서 또 그걸 최고위에서 결정하는 단위이기 때문에. 뭐 그거는 뭐 어찌됐건 원내에서만 결정하는 사안은 아니다. 그래요, 그래서 전략계획위원회와 정책위는 충분히 이 1특검 사국조를 어떤 형식으로 하든지 간에 이 결국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재발방지 대책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좀 협조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 협조적인 말은 표현은 이상하지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좀 경도돼 있는 것 같아 오른쪽으로 좀 아니에요? 뭐 일단 저는 근데 뭐 김진표 의장님께서 뭐 좌든 우든 예. 최소한 저는 입법부의 권위는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치,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재헌절날 이제 국회의장께 세 가지 권위 드린다고 최고위 모두 발언해서 말씀드렸는데 네. 언론에서 전혀 다뤄주질 않더라고요. 아, 그래서 한 번 더 나를 잡고 제가 본회의 5분 발언이라도 해야 되나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최소한 첫 번째는 국회의 입법권이나 해임 권위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정말 이 부분은 국회가 지금 본회의에서 이 입법권을 가지고 이 권위를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든지 해임 건의를 했는데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걸 당연히 국회의장님께서 항의하셔야죠. 안 하죠. 두 번째는 시행령 통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법률 체계가 있는데 헌법, 법, 이 그다음 명령, 조례, 규칙 이렇게 있는데 최소한 시행령으로 통치를 한다면 법에 위반된 시행령에 대해서 국회의 권위를 세워주셔야죠. 당연히 한동훈 장관을 따끔하게 지적하시고 네. 혼내셔야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슨 국회가 검찰 집도 아니고 네. 제 집 드나들듯이 압수수색하고 온통 뭐 국회 사무처 본청 뭐 서버 털어 본청 서버까지 털어갔는데 이런 것들은 국회 권위를 세워주셔야 됩니다. 저는 그 부분을 세 가지 제헌절날 국회에 정말 이 개원을 기념하는 예. 헌법 제정을 기원한 제헌절날 제가 건의를 드렸고요. 네. 지금 국회 5분 본회의 발언에서도 할까 좀 고민하고 예.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국회가 형해화돼 있고 국민들을 입장에 봤을 때는 국회에서 뭘 할 수 있는 게 뭐야? 이렇게까지 지금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 특권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요즘에 국회의원이 무슨 특권이 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할 거면 예.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도 포기하셔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똑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도 헌법 내용입니다. 근데 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무슨 마치 성역화되어 있는 것처럼 네. 장관의 특권 얼마나 큰지 아니 하다못해 대통령 특보도 대통령실 행정관 지원받는 세상인데요. 관용차량에 지금 뭐 국회의원은 관용차량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참 국민들께서 많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독재 정권이 국회를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박정희 전두환 때도 하여튼 덮었고 뭐 유정인이 뭐 이렇게 해서 국회를 지배했잖아요. 네. 분명 그걸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하여튼 진짜. 뭐 그래서 올해 초에도 뭐 선거법 마치 개혁할 것처럼 뭐 보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잘 알고 얘기하신 것 같지 않아요. 누가 뭐 총공이 시키셨는지 김건희 여사께서 시키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 얘기하셨는데 본인도 아직 수습하지 못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튼 저희가 이 정개특위 사안도 전원위원회까지 참여하면서 민주당도 좀 성의를 보이고 있으니 대통령도 뭐 본인이 그냥 언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성의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의원 당원 문제 그거는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혁신위에서 안을 냈는데 의총에서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많다면서요? 아니 뭐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한 10% 정도는 뭐 반대하는 걸로 보이긴 하는데요. 10%밖에 안 됩니까? 그러니까 167명 중에 16분 정도가 반대하신 걸로 보이는데요. 뭐 물론 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침묵하는 다수거든요.
왜 국회의원들이 침묵했을까? 그러니까 전부 동의할 수는 없고 또 전부 동의하지 않는 내용도 있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누구라도 얘기하더라도요. 대의원 한 표하고 권리당원 60표하고 어떻게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리고 실제로 지금 120만 명일 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240만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논을 어떻게 감당할 건지 120 대의원 한 표와 120대 1이면 그게 가능할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누구랑 얘기해도 이거 표에는 좀 등가성은 좀 낮춰야 된다는 건 다 동의하세요. 그런데 이제 뭐 1인 1표를 즉시 시행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정도의 좀 쟁점이 남아있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저도 뭐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김은경 혁신안이 충분히 저는 이 여러 이 당내 의견들을 반영했다고 생각하고요. 네. 거기 그 혁신안을 제가 이제 사실 건의드린 혁신안과 거의 동일합니다. 원래 장경태 혁신이가 있었잖아요. 제가 46가지 혁신안을 이제 비공개로 지도부에 보고드리고 또 김은경 씨에도 넘겼는데요. 거의 그 내용들 중에 일부를 반영했더라고요. 전부를 반영하진 않아서 제가 언젠가 이 혁신안 모두를 공개할 그거 다 까세요. 네, 뭐 그 시기가 올 거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거기에 공천 관련도 많이 있습니까? 뭐 공천은 이미 공천 TF에 많이 내용을 넣어놨고 특별당규에 근거를 많이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어찌되었건 여러 가지 이제 아마 조율을 시도할 겁니다. 지도부 내에서도 조율을 시도하되 조율이 안 될 경우에는 저는 원안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글쎄요. 어찌됐건 의총은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이지 당의 의사 의결 기구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고위, 당무위, 중앙위가 의결 기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부디 좀 당을 알고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재명 대표의 뭐 불체포 특권이나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도 혁신위가 뭐 제안했다. 네. 뭐 이런 얘기도 뭐 이제서야 이재명 대표가 뭐 얘기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 대선 전에 혁신위에서 다 제안했던 바 있고요. 이미 다 몇 차례 논의했고 매번 혁신위에서 건의드려 왔습니다. 그 지금 46가지 좀 그 까시죠. 네, 그것도 좀 했으면 좋겠어. 네, 충분히 뭐 내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뭐 이 여러 예비 후보자들의 권리를 강화한다든지 현역 기득권을 약화한다든지 또 여러 사회적 약자나 부문별 대표성을 강화한다든지 뭐 그런 내용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공천에서 제대로 기득권을 하지 못하면 민주당 심판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심판론하고 문재인 심판론으로 들고 나올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그 얘기 잘했던데 하고 문재인 정권 시절에 혜택을 받던 사람들은 이번에 난 나오면 안 된다고 봐 진짜. 그럼 심판론이 먹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 생각엔 그래요. 그분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과거 민주당에서 공천할 때마다 항상 그걸 했었어요. DJ나 뭐 하여튼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공천 개혁을 해서 국민 앞에 나갔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재명 지도부가 그걸 못 해낸다 그러면 심판 받는다니까 그냥. 그렇죠. 네. 심판 받아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모습은 당연히 민주당이 민주당스러울 때 그렇죠. 저는 선택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일요일 날 더민주 혁신회의에서도 제가 얘기 드렸듯이 이 권한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다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권한이라는 것은 소수가 독점할 때 권력이 되고 다수가 누리면 권리가 된다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최소 민주당만큼은 권력보다는 권리가 많은 정당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시간이 좀 많이 된 것 같은데. 다른 얘기를 너무 많이 했네요. 방송법 얘기만. 지금 이제 이재명 당대표도 국가폭력이라고 그랬던데. 네. 그러면서 이번 주말인가 이제 후쿠시마 반대 집회를 하겠다고 그랬는데요. 그럼 이제 장애투쟁과 내 국회 원내에서 하는 싸움과 이런 것이 병행되면서 장애투쟁에도 힘을 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대표 지도부가 기본적으로 저희는 병행투쟁을 해야 된다. 네. 그동안은 저희가 여당이면서 이 다수당 또 야당이면서 소수당만 경험해 왔습니다. 네. 근데 지금 야당이면서 다수당인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러니까 원내외 병행 투쟁을 해야 된다. 장외 주말 뭐 예를 들면 평일은 국회에서 주말은 뭐 장외에서 싸울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뭐 또 평일 저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투쟁 강도와 방법들은 뭐 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원내에서 싸울 수 있는 건 원내에서 싸우고 또 장외에서 싸울 수 있는 건 장외에서 싸우고 충분히 같이 병행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 국가 공권력에 의한 폭력 네. 등은 소위 국가가 정하고 있는 법률이 정하고 있는 권한 밖에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은 그러니까 횡포를 부리지 말라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히 이제 수사기관, 그 사정기관들이 네. 문제인데 이 정말 법률이 위임한 권한을 밖을 행사하는 이 정말 인권을 유린하는 이런 행동들은 뭐 금지돼야 되고요. 또 이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공소시효도 폐기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뭐 9월 체포 영장 청구 소리 나오고 그러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당내 여러 가지 이견이 있다라고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데 예. 일단은 이 임시국회와 정기국회는 다 완전히 다른 성격의 국회입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은 임시회기 같은 경우는 여러 회기를 이 뭐 여야가 합의한다든지 조율을 할 수 있는데 정기국회는 법률이 정하는 9월부터 12월 초까지 그렇죠. 예산까지 100여일간 이 국회 일정이 확정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국정을 운영하는 데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국정감사를 비롯해서 그렇죠. 이 내년도 예산안까지 예. 여러 현안과 국정에 아주 중요한 결정권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검찰이 정기국회 시즌에 구속영장 청구하는 것을 매우 좀 부담스러워할 거다. 또 제가 보기엔 윤석열 대통령도 그 부분은 부담스러울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국을 운영하는데 이 여당과 야당이 운영한다든지 대통령과 국회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삼권분립이 마치 이제 대통령과 검찰이 대등한 조건에서 네. 이 야당을 상대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경우에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입지가 과연 지금과 같을 것인지 검찰도 고민해야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네, 국정운영 청구 못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청구를 하겠지만 네. 부담은 스러울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운영을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라 검찰이 하게 되는 거죠. 정기국회 한다는 거든.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도 여러 가지 내년도 예산안이든 행정부에서도 내년도 예산과 국정감사를 치러야 될 텐데 네. 검찰이 원내 제1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나서 그것도 정기 무슨 그 시절에. 전국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 부담스러울 것이고 저는 뭐 항상 지금 여러 방송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아마 이런 말씀을 안 드린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영장 청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친다고 한들 어찌되었건 이 여러 본회의 개최에 대해서도 상당히 제한적으로 저희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이 가부를 묻는 이것 자체가 검찰이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고 야당에게 이 소위 방탄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최고위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밖에 언론에 따르면은 그걸 거부해야 된다. 표결을 아니다. 응해야 된다. 일단은 저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으시기 위해서 받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다만 국회에서 영장실질심사 하기 전에 체포동의안 가부를 결정할 경우엔 법원 입장에서는 부담 없이 인용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 체포동의안 절차 자체가 이 영장실질심사 동의안이 아닙니다. 체포에 대해서 국회가 동의한 사안을 법원이 무슨 이유로 기각하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요. 저는 영장실 그러니까 체포동의안 가부를 결정하지 않고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해야지 영장실질심사 받기 전에 국회가 체포동의를 해버리면 그렇지. 국회가 이미 입법권을 행사한 그렇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해하시는 게 영장실질심사 동의안이 아닙니다. 차라리 저는 법을 차라리 다시 발의하고 싶었는데 이게 헌법상이라서 좀 그런데 영장실질심사 동의안을 하면 저는 가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체포를 동의한 거거든요. 어떻게 체포를 동의하고 나서 법원에 영장실질심사 보내겠습니까?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거기 응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응해서도 안 되지만 본회의 자체를 개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대한 본회의는 원포인트 이번 2023년도 정기국회는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최하고 아주 최소한으로 국회 본회의를 하고 본회의 보고하면 그 이후에 저는 뭐 이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다 해야 그러면 된다. 만약에 체포동의안 본회의가 열린다 김지표 의장해서 그러면은 민주당 의원들은 다 나오는 걸로 해서 뭐 본회의가 얼만큼 개최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열려도 안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저는 뭐 검찰이 언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본회의가 만약에 이제 9월 국회에서
이 본회의가 열린다라고 네. 하면은 본회의 뭐 표결 그러니까 본회의 보고를 하고 그 다음 본회의에서 표결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보고를 하면은 아주 아주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 보고요. 아마 회기가 거의 종료한 시점에 본회의를 해서라도 영장실질 심사를 충분히 받으실 수 있도록 보고하게 되면 표결에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 다음 본회의에서 그럼 그때 민주당 의원들은 어떻게 본회의 개최를 하기 어렵겠죠 저희 입장에선. 그건 네. 뭐야? 본회의에 참여를 안 하겠다. 그러니까 참여를 그러니까 뭐 본회의 개최를 할 이유가 없는 게요. 본회의 개최에 대해서 인사와 관련된 표결은 먼저 실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뭐 특검법이든 국정조사 특별법이든 통과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네. 이미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저희가 표결 안 하고 퇴장하는데 그 법을 어떻게 통과시킬 수 있겠습니까? 본회의 자체를 그냥 개최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저는 아무튼 여러 가지 지금 여러 가지 검토 중에 검토 뭐.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사실상 뭐 검찰이 본회의를 무력화시키는 과정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하여튼간에 장경태 최고위원님 말씀은 하여튼간에 이 의제를 국회에서 다뤄서는 안 된다. 체포동의안 문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영장 실질 심사 동의안 잔치비다 이거 자체가 알겠습니다. 예.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예. 나는 지금 방송 인사청문회 방송법 장악이 관련 얘기만 할 줄 알았는데 이 양평고속도로 뭐 해병대 수사부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러니까 사고를 애지간히 쳐야지 이게 무슨 이게 뒷수습하는 것도 아니고 야당이 참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회하고 장애 투쟁이 병행돼야 된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체포동의안 문제는 국회에서 다뤄서는 안 되라는 문제. 그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하고 그렇습니다. 계시다라는 얘기로 정리하겠습니다. 정경태 의원님 하여튼 항상 고맙고요. 네. 네. 화이팅이시고요.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쁜 시간에 정말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